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7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와 뭐 조국 인재 영입 위원장 뭐 대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만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이 좀 분열되고 좀 지지가 이완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총선 전망도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친문 세력을 공천에서 좀 탈락시키는 거 아니야? 낙천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을 좀 끌어당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친문 세력 분열을 좀 막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만난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손잡는 것이 본인들 지지율을 높이고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급상승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쪽에서 민주당 대체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도 같이 승리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조국 전 장관도 우린 동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총선 선거 연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민주당의 비례연합당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분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좀 선거 캠페인상 이게 맞냐. 자신들의 비례 위성 정당도 있는데 조국 정당과 같이 하는 모습 보이면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느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 당이 그 당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비례 위성 정당 찍어도 민주당과 진보 세력 뭐 후보들 찍는 것이고 조국 신당에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을 찍어도 본인들의 전력에 강화되면 됐지 뭐 본인들과 다른 노선에 이념의 진영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분산된다기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결합이다. 새로운 결합.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각종 뭐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징역 4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본인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입시 비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면 조국 정당과 연합하는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수 있고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지대에 있는 그런 당들도 요즘에 너무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예, 너무 안 나오니까. 아니,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이낙연 전 대표와는 새로운 미래 있잖아요. 네네. 거의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선거 구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래 민주당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심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선거 컨셉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 이재명 당대표 잘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우고 있나? 아 지금 다른 대안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낙연 대표에게 관심을 돌렸다가 갑자기 진짜 민주당 만든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우리가 더 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조국 신당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준석 쪽은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거기도 더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윤석열 정권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이재명 당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지만 보수 쪽 편을 드는 지지층을 견인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틈을 못 헤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선거에 캐치프레이즈와 명분과 구호와 메시지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타켓을 윤석열 정권으로 잡아야 될지 민주당 이재명으로 잡아야 될지 이거를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책 공약 내세우고 본인이 화성 동탄에 출마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갑자기 화성 동탄이에요? 아, 저 이준석 대표가요. 2022년 대선 전에 네네. 땡땡땡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안 되면 네. 저희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고요. 그 양양자 의원과 이원욱 의원 네네. 거기가 이제 화성 동탄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트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 특구 그 다음에 30, 40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개혁신당이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요. 아. 또한 거기에 이원욱 의원이 원래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네. 그 지역을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원욱 의원 지지했던 분들을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경쟁을 해보면 다른 당의 정치 신인들과 경쟁을 해보면 효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날로 예,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인재 영입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네. 아 박은정 전 검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물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이성윤 예, 네. 전 지검장 뭐 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인재 영입을 계속하는데 약간 중량감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네요. 중량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되게 그 민주당 지지층의 시선을 끌만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좀 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영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제대로 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을 대변한다고 생각도 하고. 네. 또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좀 애틋하고 안쓰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윤석열 정권 말이야 자기네들이 대통령 되더니 자기 뭐 부인과 관련된 자신들의 뭐 지지와 지지층과 관련된 자기 편과 관련된 장차관들 대통령실 사람들 제대로 의혹이 나와도 수사도 안 하는데 야 조국 전 장관 좀 억울하게 너무 심하게 당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좀 사람 정치하게 좀 밀어주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관심을 끌 수도 있고 그분들의 내놓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네. 흥분시켜요 사람들을. 세더라고요. 자극적인 나는 네,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초에는 아유, 그래도 뭐 한 자리 숫자 비례대표 정당 득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은 네. 두 자리 숫자의 정당 득표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네. 이런 비슷한 정당이 열린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강욱 의원 필두로 한. 네. 근데 거기는 민주당이 저기는 우리랑 자매 정당도 아니에요. 저기 저당 찍지 마세요. 저당이 찍은 사람들 민주당으로 나중에 선거 후에 입당도 안 시킬 거예요라고 했고 민주당의 강한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아, 저당보다는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위성정당을 밀어줘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민주당도 연대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김어준 씨든 진보진영의 스피커들도, 막 저 조국혁신당, 여러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막 지금 얘기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주목을 끄는 인물들이 있고, 진영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두 자리 숫자의 정당 투표도 기록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인재 영입 8호 보니까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학의 예, 네. 전 법무부 차관이죠. 예, 해외 출국을 네. 긴급 출국 맞아요. 금지로 해서 막아버린 사람입니다. 네. 아, 이 사람도 지금 영입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대척점에 쓰는 그런 네. 인물도 많이 영입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음에 누가 영입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심 끄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가 네. 본인들의 능력이겠죠.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점점 이제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특검 법안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본인들은 이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아 이거 그 전에 하면은 이탈표가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총선 망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뒤로 미루자. 현역 의원 컷오프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컷오프 된 의원들이 그렇게 뭐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남구의 이채익 의원 정도만 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되돌아올게라고 탈당을 시사했지. 뭐 홍석준 의원이라든지 유기준 의원이라든지 유경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유 좀 저 억울해요. 좀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렇게 재심 청구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컷오프 된 분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자 우리 집단 행동하자. 막 당에 항의하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약간의 뭐 소란스러움 있지만 공천의 큰 갈등과 분란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에 반발은 있는데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은 많이 시끄럽다고 그러던데. 아니 물론 뭐 노원을에 네. 장일 전 당협위원장은 막 분신 소동이 두 번이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송숙희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지역구에 삭발했더라고. 송숙희 전 구청장 같은 애 삭발을 하시고 저한테도 막 따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덜해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다 현역 의원들 살려줬으니까 반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위기 관리를 한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겉탈락시키고 경선에서 지니까 현역 의원들이 막 그냥 나와서 이거 잘못된 공천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민주당 분란 많구나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겉탈락이라든지 아니면 반발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는 하고 있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죠. 거듭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항상 그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재원 의원 이제 네. 안 했잖아요. 예. 네. 장재원 의원은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장재원 의원이 얼마 어제인가요? 네.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 예. 아유 내가 이렇게 말이야 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네. 내가 보였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공천도 안정적으로 하고 총선 승리 전망이 밝아진 거 아니야. 내가 이 총선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다라고 본인 자랑 엄청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냥 뒤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의 전망은요. 이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불리한 부분은 또 경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에 합리화한데 그냥 그거는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어법이에요. 뭐 민주당도 똑같아요. 그냥 당연히 공천을 AI식으로 그냥 판사가 판결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뭐 그런 말을 한 게 특별히 뭐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네.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인 판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한 것이냐 아니면은 네. 원칙론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중 잣대를 하는 것이냐 사심이 들어간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써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나무님이 네. 김남국 의원은 조국 신당 가나요? 근데 그분 정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 신당 참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좀 네.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아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코인 거래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이용을 했다. 뭐 이러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조국 신당 측에서도 온다고 해도 아이 또는 우리 마음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근데 워낙 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진을 베개마트에다 두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던 분이라서 어떻게든 뭐 함께 하려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조국 신당 측에서도 좀 꺼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계 관련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예, 보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여러 가지 권한이 분산되고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파업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좀 대화 협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이런 파업이나 의료 뭐 혼란이 수습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느 이익단체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그것이 원만하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여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좀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전공이 복귀해, 복귀 안 해? 너희들은 구속, 수사, 넌 면허증, 넌 취소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게 되면은 의사분들은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대학 교수분들이 버티고 있어서 의료 공백이 지금 최소화되고 있지만 제자들이 정말 7년, 10년 동안 의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면허증을 박탈해버려서 취소해서 의사가 못 된다? 그럼 스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부가 너무 막 멱살 잡고 목 조르듯이 하는 거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 타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병원 교수들도 뭐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근데 정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도대체 대통령실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네. 간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진료 독점 체제를 깨겠다.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 확대를 통해서 깨겠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간호사법과 의료법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왜 간호사법 이거 내용 비슷한 건데 왜 거부를 했죠? 그때 거부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또. 예. 이해가 안 돼요. 네. 국정 운영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사람들 미우니까 그러면 간호사들 대우해줘야지. 야 의사들이 더 고난이 많으니까 의사들 편 들어줘야지.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장기적인 어떤 플랜과 계획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왜 듣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증언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네.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 분야의 대가들도 지금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이 상황을 맞아요. 붕괴하면서 네. 그러면 진짜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필수 의료 분야로 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지 지금 의대생만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과로 가버린다 그냥. 네. 네, 돈 버는 과로 가버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수가 조정 등을 통해서 그런 정말 돈이 별로 안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필수적인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야 된다,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 정권이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안 그러면은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료 정원 확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야 총선에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 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기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